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추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되어주시고 현수막이 되어주시고 유세차가 되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조국입니다. 저는 오늘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합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일 창당한 신생정당입니다. 22대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민주진보 세력의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만 추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중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 토론회, 신문방송 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 정당 투표 기호는 9번입니다. 비례후보들이 할 수 없는 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세차를 쓸 수 없습니다. 둘째, 로고송을 쓸 수 없습니다. 셋째, 유권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선거운동원의 율동이 없습니다. 넷째, 마이크를 쓸 수 없습니다. 다섯째,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이 없습니다. 여섯째, 플래카드를 내걸 수 없습니다. 일곱째, 후보자의 벽보를 붙일 수 없습니다. 여덟째,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구를 둘 수 없습니다. 아홉째, 후보자는 선거 사무 관계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마음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 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합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 위주의 신생정당, 다수 대표제에서 국회 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추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입니다. 위헌 소송과 별개로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9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국 혁신당의 마이크가 되어주시고 현수막이 되어주시고 유세차가 되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현행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데 그 헌재 결정은 병립형을 전제 그 지금과 같은 연동형이 아니라 그 과거에 통상 말하는 뭐 전국구 뭐 이런 식을 전제로 내렸던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준연동제 선거법 선거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어요. 즉 비례대표 선거제 자체가 바뀐 상태인데. 과거는 지금 같은 준연동제 선거제가 비례대표 선거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전제로 내려졌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선거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조국혁신당 같은 비례전용 정당 경우에도 이번 같은 건 저희가 지역구를 안 냈기 때문에 비례후보 냈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마땅한데 지금은 선거법이 그렇게 현재의 변화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합니다. 물론 저희는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나 이것은 이 선거의 기본 원칙은 뭐냐 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원칙입니다. 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돈을 푸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원천적으로 저희 입을 막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마이크 못 쓰고 연설 못 하고 유세차 쓰지 못하고 이게 전 세계에 이런 그 선거법은 없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현행과 같은 선거제를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제 법도 만들고 또 헌법재판소 결정도 났습니다만은 이제 제도 자체가 바뀐 상황에서는 첫째 법도 바뀌어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여부도 다툴 생각입니다. 둘 다 할 생각입니다. 병립형 회기를 하건 뭐 하지 않건 그 여야가 합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선거구제가 유지된 이유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기존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이 제도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4년 뒤에 총선에서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이대로 가는 거죠. 지금 뭐 꼼수다 또 이 제도가 옳다 그러다 문제는 그 각 사람 각 여러 가지 뭐 정치 평론가나 언론인 분들의 생각이고 제도는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이대로 가는 거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법을 준수하면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선거제는 그 이전과는 크게 바뀐 거죠. 그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기자님의 의견과 별도로 선거제를 바꿀 수 병립형으로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병립형 선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행 선거를 전제로 해야죠. 선거 현재 합의되고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를 전제로 저희 선거운동을 하고 또 현행 선거제가 조국혁신당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또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정당, 지역구를 내지 않는 비례정당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헌이라고 봅니다. 선거운동의 원칙은 선거운동은 제약 없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난립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난립. 말씀하신 난립이 선거운동을 저희 비례정당이 저희 조국혁신당이 마이크를 쓰면 난립인지 그 유세차를 쓰면 난립이란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연설을 못하거든요. 연설을 하면 그게 난립이 됩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